장어 같기도 하고. 망댕이 같지는 않아요. 조금 치는데요. 우쌰. 자, 오늘은요, 가을 힐링 낚시 2편입니다. 어저께는 동해, 속초, 대포항에서 놀아봤는데 오늘은 서해바다 시방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지금 여기 밑에 대박인 게 멸치대가 드글드글해요. 와, 그냥 뜰채로 막 떠도 되겠는데? 오, 대박. 뭐야, 미친 거야? 멸치들이 미쳤나봐요? 너무 조용한데요? 이거 너무 힐링인데? 걷어갖고 다시 좀 더 멀리 쳐보도록 할게요. 보이시죠? 오, 입질 입질 입질. 망댕이겠죠? 샤라 샤라 으샤라 으샤라. 장어인가? 묵직한데?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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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장어 같기도 하고. 망댕이 같지는 않아요. 조금 치는데요. 우쌰. 뭐야? 저 뭐야? 까치복이다, 까치복. 우와, 대박, 대박. 와, 저거 맛있는 건데. 와, 여러분. 보고 한 마리 잡았는데, 와, 그래도 힘 좀 쓰네요.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복 이름이 뭐지? 까치복은 아닌 것 같고. 몰라요, 몰라. 암튼, 손맛 좀 있었습니다. 아, 이거 지리탕에 먹으면 맛있겠구만. 젠장아. 아무튼 놔주도록 할게요. 땡큐 땡큐 땡큐. 고마운 녀석. 어우, 뚱땡이네 뚱땡이. 우와, 대박. 뽀글뽀글 해봐. 뽀글뽀글. 아, 뽀글뽀글합니다. 뽀글뽀글. 이 심술뽀. 대박. 자, 잘 가거라. 다시는 잡히지 말고. 아, 이 그레이 놈의 새끼. 어? 너 보고 한 마리 잡고 너무 놀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 지렁이가 떨어졌나? 지금 삼치인지 꽁치인지 고등어인지 숭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서 뭐가 펄쩍펄쩍 뛰는데요? 예, 어떤 놈인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어떤 놈이냐? 얼굴 좀 구경합시다. 샥샥샥샥 샥샥샥. 얼굴 좀 구경합시다. 그 비싼 얼굴 좀 구경합시다. 안 먹고 놔줄게. 한 마리만 잡아봅시다. 아이, 메탈값은 해야지. 아이, 소리 질러갖고 다 놀래서 도망갔나? 아이, 씨부레. 물 들어온다, 노를 져라. 샥샥샥! 샥샥샥! 아이씨, 없자네! 아까 마이티드만 다 어디 갔어? 뭐냐, 뭔데 이렇게 발발거리냐? 아이씨! 뭐야 저게? 으아! 지렁이가 물에 불었습니다.
이 개미 똥구녕만한 입으로 어떻게 이걸 처먹었대? 와, 대박. 아래 턱에 제대로 후킹이 됐네요. 오, 제자. 아, 너는 더 커서 오거라, 이? 야! 아, 이게 무슨 킬링 낚시야.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. 눈앞에 펄쩍펄쩍 뛰는 게 보이는데, 아, 뒤럭게 안 나오는데요? 우리 그레이노무 새끼야도 조용하고, 씨. 아, 속상해 죽겠네. 아이고, 킹바더, 킹바더. 삼치 잡는다고 동해 번쩍, 서해 번쩍 다니는데 맨날 뒷북만 치고 댕기고 아무래도 약속의 땅 울진으로 한 번 더 내려가야지 될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게 무슨 힐링이야. 킬링이지. 아이, 힘들어 죽겠네, 씨. 오늘 시방에서 놀아봤는데요. 역시나 별 볼 일 없었습니다. 예, 마지막 가을 낚시를 불살르기 위해서 울진으로 한 번 더 내려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아, 아쉽다, 아쉬워.